자,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이고, 이 댓글은 영상 제목, 구급 일반 행정 합격했는데,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게 내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아마 그랬던 것 같아. 이분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구급 일반 행정을 합격을 했는데, 아마 남자분인 것 같아.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, 일은 무지하게 힘들면서,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, 욕은 욕대로 먹고, 그리고 공무원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복지도 그만큼 없고,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, 여기서 일하다가 합병 걸릴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둔 분의 그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댓글의 취지가 뭐냐 하면,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고 편한 직업 아니다. 정말 할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라. 막상 내가 와서 경험하니까 안 좋은 것도 많다.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아무튼 그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상 합격하고 나니 영상처럼 내가 고작 이 정도 일을 이 정도 대우받으며 하려고 합격한 건가 현타 옵니다. 연금은 난도질 당해서 희망 버렸고 안 잘리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하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공시생 합격하면 무슨 신분 상승이라도 쭉할줄 알았네요. 개뿔. 물론 장수생으로 고생하는 것보단 백배 천배 낫지만 눈에 확 띄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을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하면서 20년도 구급공채 합격자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근데 이런 분들 꽤 많을 겁니다. 예. 뭐 공무원 돌아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하나씩 제가 한번 답해보죠. 자, 1번. 막상 합격하고 나니 영상처럼 내가 고작 이 정도 일을 이 정도 대우받으며 하려고 합격한 건가 현타 옵니다. 현타 오죠.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엄청난 기회비용과, 네, 노력이 들어가고, 수많은 경쟁을 뚫어서 들어오는 시험이기 때문이죠. 이건 뭐, 직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, 뭐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, 물론 이제 빵꾸 나는 이제 그런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, 대부분이 굉장히 치열해요. 예. 네. 특히 광역시, 인구가 많은 곳의 공무원 이제 시험은 다 빡셉니다. 경찰도 빡시고, 소방도 빡시고, 일반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, 다른 직녀도 빡십니다. 예. 네. 공무원 시험을 보기 전까지 몰랐지만, 공무원 시험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 하면, 야, 이 직업 하나 가지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한단 말이야? 그럼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지? 야, 이 구급 직, 그 공무원 하나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단 말이야? 그리고, 와,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? 야, 이거 하나 붙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? 놀래거든요, 진짜로? 예. 네. 지금 보면 뭐 공무원 시험, 뭐 단기 합격자도 있긴 하지만,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쏟습니다. 사실 2년,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의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.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, 뭐술 먹지도 못하고, 뭐 게임 같은 것도 못해요.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죠. 이게 정말,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, 정말 힘들어요. 저 해봤잖아요. 예. 네.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. 합격하라는 위해서 하루 왼종 10시간 동안 책, 그 두꺼운 책이나 법전 봐가면서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맨날 똑같은 거 보고 그걸 이제 2년 3년 동안 계속 한단 말이에요.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?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도 참아야 되는데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술 마시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취미생활도 참아야 되고 뭐 여자 만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많은 것도 참아가지고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참아가지고 고생 끝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,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.
이런 분들 꽤 많아요. 이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상당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내가 원하는 공무원이 이게 아니었는데. 자, 두 번째. 하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공시생 합격하면 어디 신문 상승이라도 쭉 할 줄 알았네요. 사실 신문 상승은 맞죠. 예. 네. 왜냐? 수험생. 백수죠. 수험생에서 예. 네. 공무원으로 상승하는 거니까. 예. 네. 엄밀히 말하자면 신문 상승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인생이 바뀌진 않죠. 그냥 안 잘리는 월급쟁이 직장이 생긴 거죠. 가느고 길게 다닐 수 있는. 근데 이게 수험생 때는 몰라요. 모를 수밖에 없어요. 왜냐, 이 공무원 시험을 보았을 때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인생 바뀐다. 너 이제 팔자 풀린다. 어?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공무원 학원가에서도 이런 얘기하고, 주변에서도 너 공무원 되면 너 그때보다 탄탄대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공무원 합격해서 공무원 들어가면 뭐내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 생각하는데, 바뀌진 않아요. 그냥 안 잘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냥 직장을 하나 가진 것뿐이야. 그거 하나 가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뭐 통째로 바뀌지 않습니다. 절대 안 바뀝니다.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뚫으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. 바뀌지 않습니다. 근데 이걸 이제 막상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그냥 내가 공무원으로 백수에서 공무원 시험으로 좀 약간 올라갔을 뿐,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 싹다 바뀌는 게 아니구나. 예. 네.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생각합니다. 합격하고 나면 내 인생 끝난다. 이제 잘 풀릴 거야. 고생 끝이다. 근데 합격하고 나면 진짜 고생이 시작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. 개뿔. 물론 장수생으로 고생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낫지만 눈에 확 띄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월급을 받을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지가 않죠. 수험생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. 예. 물론, 합격 못하고 5년, 6년 고시 낭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. 나은데, 눈에 띄게, 확 띄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. 아니, 구의 무슨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습니까? 들어가면 말단인데, 막내이자 말단인데. 아마 이 합격하신 분도 아시잖아요.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? 공직사회에서 내가 봤지. 가장 막내고 내가 짬밥 안 내고 가장 힘이 없잖아. 힘이 없으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가장 손 많이 가고 골치 아픈 거다 도맡아서 하잖아요. 내가 가장 짬이 안 되기 때문에. 내가 가장 급수랑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잖아. 아니 뭐국 합격해서 뭐 대우가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안 잘리는 거. 맞잖아요. 국 합격하면 뭐 남자 입장에서 국 사무봉이잖아. 사무봉이면 세월 한 180만 원. 밥도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들이 그런 대우를 해주냐는 거죠.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민원인들이 저 엄청나게 어려운 구급공무원 합격했으니까 저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. 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 통과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얘기 못하잖아. 그리고 민원인들은 이미 9급이든 8급이든 관심이 없어. 예, 절대 관심 없습니다. 그냥
님한테 따지러 왔기 때문에 대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. 어? 민원인들이 그런 대우 해주는 거 맞습니까? 절대 안 해주잖아. 그래서 공무원분들 이제 들어가면 악성 민원 같은 시달리죠.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거 엄청 많죠. 민원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한 명한테 이것저것 해달라 바꿔달라고 하는 거 엄청 많죠.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성질도 더러운 사람도 많아가지고 나이 어리고 짬밥 없으면 괜히 막 꼽주고 욕하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고 뭘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. 협박하는 사람도 있죠. 네 이거 안 해주기만 해봐. 너희는 왜안 왔다? 앞으로 계속 찾아올 거다. 이딴 식으로 하면 앞으로 안 좋은 일 생길 거라 하면서 이렇게 좀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진짜로.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공무원이 지금 대우받는다고 볼수 없죠. 뭐 공무원이 대우를 안 받는다고 말하긴 그렇고 대우를 받으려면 일단 짬을 많이 채워야죠. 예. 대우를 제대로 받으려면 한 10년 이상 오래 근무해야죠. 지금 당장 뭔가 대우받겠다고 하면 안 되죠. 누가 대우해줘? 이제 합격한 15도 아직 끝나지 않는 구급 상하봉한테 누가 대우를 해줍니까?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모든 공무원은 이제 그 시보 임용이라는 게 있어요. 시보 임용. 뭐냐 하면 공무원 합격한다고 해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보직 임용 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일단 공무원 이제 내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종의 수습 기간입니다. 그 수습 기간인데 이때는요 공무원 그런 어떤 그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. 쉽게 말해 팔이 목숨이에요. 예. 회사로 치면 수습 기간입니다. 공무원들은 좀 길어요. 일반 공무원 6개월이고 경찰은 1년일 겁니다. 예. 그때 뭐 사고 친다거나 징계 받으면 뭐가지 칵 하는 거죠. 예. 뭐 시보는 거의 대우 못 받는다 보시면 되고 정식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뭐 시보 기간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대우해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제대로 대우 받으려면 못해도 한 10년은 참아야 되지 않을까? 뭐 10년 지나도 엄청난 대우를 해준 것도 아니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내가 공무원 합격하는 게 대우받으려고, 뭔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공무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공무원 일이 힘들어도 난 극복할 수 있다. 자신 있다. 그런 분들이 공직사회에 와야지. 내가 어렵사리 공무원 공부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겠다. 이만한 어떤 혜택이나 어떤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야겠다 생각하면 공무원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? 그런 혜택이나 대우가 없잖아요. 어떻게든 말단 공무원들 갈구려고,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들 천진데. 안 그렇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일단 합격해야겠죠.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는데 좋은 직업이 없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합격하고 나서도 내가 뭐 엄청나게 변한다거나 과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막상 현지 생활하시는 공무원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고, 재방송에서도 많이 토로하시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에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라. 네,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